다양한 견종들의 건강상 취약 점을 분석해 놓은 브리드맵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종을 많이 나눈다라는 건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이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견종별 사료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다 뭐야? 이게 다 금색이야. 와, 이렇게 많았구나. 야, 근데 리트리버도 골든이랑 레브라도가 따로 돼 있네? 와, 완전 디테일하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천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같은 공간인데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금색으로 도배가 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견종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아니면 뭐 블로그를 보다 보면 견종별 특성을 너무 성격으로 분류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말티즈는 참지 않기, 또 리트리버는 다 착하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정말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도 나왔듯이 견종별 특성으로 아이들의 행동이나 성격이 영향을 주는 비율은 9%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건강과 의학적인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품종이라고 한 것은 근친교배를 통해서 품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외모가 비슷한 아이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멘델의 유전 법칙.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면서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품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성 유전자들이 운이 나쁘게 모이게 되면 유전 질환이 생기게 돼요. 품종별로 아이들의 약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외모를 비슷하게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 해부학적 구조가 고착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입이 짧은 애들, 입이 긴 애들, 아니면 뭐 관절이 좀 약한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격보다 품종별로 건강상의 약한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는 게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견종들의 이 건강상 취약점을 분석해 놓은 브리드맵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의 입의 길이를 많이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소형견일수록 치석이 생길 위험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로얄 캐닌 김제 공장에 갔을 때 제가 가장 재밌고 관심 있게 본 게 이 키블 사이언스. 아이들 견종별로도 키블, 이 알갱이 하나하나의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한번 좀 보면서 이 사료는 왜 이 모양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로 지금 답을 모릅니다. 요 밑에 써있대요. 그때 배웠던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한번 품종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얘는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 중에서도 레브라도 리트리버. 맞나요? 네. 아, 역시. 얘도 알아. 이 모양은 단두종 아이들의 사료입니다. 단두종 중에 누굴까? 좀 알이 크기 때문에 프렌치 불독? 네, 맞나요?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생각이 납니다. 나머지는 좀 이제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단두종 사료 같아요. 떠있게 생겼어.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아닌가 본데? 단두종 중에 작은 아이들은 시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때, 맞아요? 저 이거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맞았어. 시쭈예요, 시쭈. 오! 얘네 둘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작죠? 초소형견의 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와와? 어때요? 다 맞추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맞춰볼게. 완전 단두종은 아닌 느낌이거든요? 캐슈넬 형태가 아니니까. 치와와가 아니면 말티즈? 아, 얘도 어려워. 얘는 지금 모양보다는 먹었을 때 치태를 좀 더 잘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들? 소형견 중에서 치아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 뭐 대부분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숑인가? 네! 오! 재밌네요, 이게. 아, 그래도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맞췄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견종별로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푸들입니다. 푸들 친구의 이 브리드맵을 조금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치석이 생기기 쉬운 치아.
근데 이건 소형견 친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겁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 보다 보면 대형견 아이들보다 소형견들이 치주질환이나 치석 많이 쌓인 게 훨씬 많아요. 당연한 건데 이빨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 개수가 차는 거랑 조그만한 공간에 그 개수가 차는 거랑 밀도가 다르겠죠. 결국 이 이빨은 따닥따닥 붙어 있을수록 그 사이에 치태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아 여기 자푸들 좋겠네. 네, 훈련 습득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통 소형견 중에 1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다고 해서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똑똑한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네가 안 똑똑한데. 똑똑한 강아지들은 똑똑하게 키워주고 보호자가 노력을 해줘야지 똑똑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뭔가를 안 시켜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아, 그쵸. 주둥이 길이가 깁니다. 주둥이 길이가 짧은 친구들보다 호흡도 조금 더 편하고 생활하는데 편한 면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춤 영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더니 치석 관리에 도움을 주는 모양으로 생겼고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소염 작용도 해주고요. 우리가 피부도 하나의 성벽이잖아요. 그 안에 이 벽돌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주고 병원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까지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모 신경 쓸 때 오메가3 추천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것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아 이게 신기해. 안에 얘네들이 근육량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고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단백 함량이 28% 이상으로 만들어놨다. 일반적인 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종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 리트리버입니다. 여러분들 리트리버 어원의 뜻을 아시나요? 사실 이제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내가 하는 일과 직업과 이렇게 상관된 이름들이 많잖아요. 스미스 같은 경우도 대장장이 이런 것처럼. 근데 강아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리트리버도 사실 리트리브 다시 회수하다의 ER 회수하는 동물. 뭘 회수하냐? 사실은 사냥할 때 새 같은 동물들을 총으로 딱 쏘면 호수 같은 데 떨어지겠죠. 그러면 개가 수영을 해서 사냥감을 물고 다시 회수해 온다 해서 리트리버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트리버 아이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물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아이들, 유전자에 그런 게 박혀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반려견화 되면서 우리가 수영도 많이 못 시키고 운동도 많이 못 시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발생되는 이 브리드맵에서 보면 야 이거 만점 찍었어. 살찌는 경향과 먹는 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를 조금 낮춘 거죠. 또 하나는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는 엘카르니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카르니틴은 요즘 사람들도 많이 먹죠. 또 이 브리드맵을 보면 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취약한 관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유전 질환이죠. 고관절 이 형성증. 실제로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서도 먼저 검사하는 펜힙이라는 검사를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예방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 사료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런 것들은 이제 관절 구성 성분이죠. 망가지면 빨리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메가3. 이거는 소염작용과 통증을 낮춰주는 이런 성분들을 더 많이 넣어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리트리버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가 있는 거 아시죠? 골든 리트리버가 똑같아요. 얘네들도 살찔 가능성이 좀 있고 관절도 고관절 이형성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또 하나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골든 리트리버가 소형견들이 많이 위험한 심장질환에 좀 위험해요. 대형견 중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판막 이형성증이나 노령성으로 변화해서 우리가 미리 좀 예방해주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타우린과 오메가3가 조금 더 들어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견종은 뽀메입니다. 첫 번째, 네, 저도 항상 동감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뼈와 관절, 네, 슬개골 탈구 진짜 많죠. 애들이 작을수록 이 슬개골이 들어가 있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오, 이거는 저도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민한 소화기계. 오,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알죠. 털밀도. 네, 빠방하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 우리 뽐의 보호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 알로페시아 X. 수의사들도 원인을 몰라서 병명에다가 X라고 붙여놓은. 미용 한번 잘못 갔다 왔다가 갑자기 털이 안 자란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털갈이 하더니 털이 안 자란다거나 이게 왜 그런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푸들 친구들보다도 입이 더 짧다 보니까 그 저도 보면 그 쌀알 같은 게 어떻게 그 42개가 이 입에 다 들어가 있는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밀조밀하게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시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 건강에도 더 도움을 주고 취약한 뼈와 관절을 위해서 이제 좀 공통되죠? 오메가3! 소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LIP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뽐의 친구들한테는 이 LIP 단백질을 통해서 소화작용을 좀 더 돕고 대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견종은 비숑입니다. 사실 저의 처남 버블이 1세대 비숑 14살짜리 친구가 있어서 저도 더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 비숑 친구들 뭐 역사를 좀 살펴보자면 한 14년 전에는 수의사들끼리 강말이라고 강남에 엄청 말티즈처럼 많다라고 해서 강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가 지금은 전말이가 됐죠. 전국 말티즈 전국에 제일 많은 견종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예민한 요록이겠죠. 방광염이나 결석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또 이런 견종이 하나 있어요. 저의 첫 반려견 슈나. 여기 슈나 사료에 보면 유리너리 트랙트 헬스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그때 만약에 이 사료가 있었다면 수술을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충분히 결석이라는 거는 먹는 걸로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비숑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민한 요로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에는 조금 더 아마 음수량을 높일 수 있는 나트륨의 비율을 잘 맞췄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우리 비숑 친구들 보면 아 털밀도 많죠. 이게 또 이 아이들의 매력 포인트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먹으면 영양분이 가장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딜까요? 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털입니다. 얘네들은 거기다가 모량도 많고 막 풍성하고 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조금 더 풍성한 털을 위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보면 약간 살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 브리드맵을 보면 어때요? 살찌는 경향 한 중간 정도. 살이 안 찌게 하기 위해서 지방 함량을 좀 조절해서 칼로리를 좀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브리드맵을 통해서 가장 많이 키우시는 우리 푸들과 뽐의 리트리버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저희 놀로 회사를 하게 되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SKU라고 하잖아요. 제품의 종류 이거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견용 하나 딱 해서 연구개발도 좀 덜 하고 이걸로 많이 파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나누면 수요가 이 견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한 비용보다 판매되는 게 많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견종을 많이 나눈다라는 건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이다. 우리 펫센터에 있는 97종의 사료 감별사 친구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실제로 학술지에 나와 있는 250개의 논문을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맞게 견종별 사료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놀로도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또 아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의 견종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답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브리드맵을 보면서 눈물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로얄 캐니언에서 눈물 얘기가 나왔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눈물 사료 실체가 없어요. 강아지들의 대부분의 눈물의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눈 안에 내안각이라고 하고 있는 이 깔때기가 작거나 아니면 깔때기에서 코로 넘어가는 두관 자체가 너무 작아서 눈물이 코로 내려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올 때의 문제인 거지 막 눈에 좋은 걸 준다고 해서 눈물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 바깥으로 빠져나온 애들 눈물량 검사해보면 다 정상 나와요. 사료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있어요. 알러지 때문에 눈물 많이 나는 아이들. 알러지 때문에 눈물 많이 나는 아이들은 알러지 사료를 먹으면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SNS나 어디서 나오는 눈물 사료? 아 저는 솔직히 비과학적이고 그냥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믹스견들은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말티푸, 말티즈와 푸들 뭐 이런 견종을 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어느 특성에 맞는지를 보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티푸다 라고 한다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입의 길이겠네요.
입이 좀 짧으면 말티즈 쪽으로, 그리고 입이 좀 길면 푸들 쪽으로, 아니면 우리 푸들 사료 아까 브리드맵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근육량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을 좀 더 높였단 말이에요. 딱 만져봤더니 아 허벅지가 돌덩이다 그러면 푸들 사료 쪽으로, 그렇게 근육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말티즈 쪽 사료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말티즈가 푸들 걸 먹거나 뽀메를 먹었다고 건강상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들의 특징마다 이 취약점을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거지 다른 견종의 사료를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진짜 얘가 어떻게 섞인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아이들은 견종별로 안 가고 그냥 어덜트 사료나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사료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전적으로 판막이 조금 나중에 늘어나서 혈류가 역류하는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품종입니다.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미리 예방을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종별 사료라는 거는 이 견종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확률이 좀 높은 아이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드맵과 Q&A를 통해서 견종별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우리 아이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서운한데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들 견종별 건강관리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견종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건강관리 방법이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견종별 사료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링크도 들어가서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